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를 모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 김미진입니다. 오늘은요, 육아로 고생하시는 우리 엄마들을 위한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어떠한 것들이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지 또 좋은지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곳을 가면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육아 정보 그리고 장난감 대여 서비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아이들을 키우며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 많은데요. 특히 첫째 아이라면 그 고민이 더욱 많겠죠. 육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곳, 이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육아정보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네, 센터장님, 이게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 이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많이 와주시더라고요. 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취약전 영유아 아이들을 위한 뭐 가정양육지원 사업이라든가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하는 그야말로 육아에 대한 거점 기관으로서 설치 운영되고 있고요. 특히 가정양육 아이들에 대해서는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놀이시설이라든가 장난감 대여라든가 여러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보육교직원들을 위해서는 선생님들 교육이라든가 힐링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부모 교육과 보육교사 교육 등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곳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갖춰져 있어 아이뿐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인기입니다. 그중 단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엄마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엄마와 아이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친밀감을 쌓아가는데요. 뭐 오감 발달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럼 이곳 센터에서는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거죠? 저희가 영아는 이제 신체 발달에 도와줄 수 있는 이제 신체 발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 대상으로는 이제 기초를 잡아줄 수 있는 미술, 그다음에 이제 유연성을 길러줄 수 있는 몸체조, 그다음에 엄마 아빠와 함께할 수 있는 이제 주말 미술 프로그램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 시간을 통해 사회성을 비롯해 창의성, 감수성 등을 배우게 되는데요. 만 2세부터 만 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니 보니까요, 우리 아이가 엄청 신났더라고요. 프로그램 신청해서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게 개월수에 맞게 애기한테 딱 맞더라고요. 애가 되게 흥미있어하고 실증도 안 내고 너무 잘하더라고요. 우선 먼저 가고 싶어하고 이날만 기다린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이 이루어지는 아이들은 마땅히 갈 곳이 없는데요. 이곳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아이뿐 아니라 엄마도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잠시나마 육아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요. 워낙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곳 센터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성인들 모두가 또 같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육에 좀 부담감을 갖고 있고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와 함께 이쪽에 오시면 경제적인 부담감도 덜 뿐더러 어떻게 놀아주는 것이 아이 발달에 더 적절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코칭 받으실 수 있으니까 양육에 대해서 좀 유능함이 이제 형성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곳에서 단연 인기를 얻고 있는 곳 중 하나는 장난감 도서관입니다. 무료로 장난감을 대여해주고 있어 부모들에게 인기 만점. 장난감 대여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발달, 흥미 정도에 따라 아이들이 금방 실증을 느끼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부모님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장난감 영역별로 준비해서 어머님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난감은 세척은 물론 매일 소독이 이루어지는데요. 아이들이 갖고 노는 것이기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장난감 대여는 일주일에서 최대 2주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장난감을 구입할 때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아주 경제적입니다. 제가 우리 어머님들만 보다가 우리 아버님을 뵈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아, 저는 이제 출근하기 전에 이제 아이 장난감 같은 거 가끔씩 빌리러 오거든요. 그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시니까 좀 네. 어떤 거 같으세요? 아무래도 장난감을 매번 사기에 부담이 있는데 여긴 또 큼직큼직한 거 많이 빌릴 수 있으니까요.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도움이 되죠.
이곳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도 갖춰져 있는데요.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들도 좋아하는 곳, 키즈카페처럼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노는 동안 엄마들은 이곳에서 육아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교환합니다. 이곳에서 놀다 보면 시간 가는 것도 잊기 마련, 호기심도 채워갑니다. 우리 아이가 굉장히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걸 흥미있어 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아이가 좀 이렇게 이용하면서 어떤 점이 좀 좋으신가요? 아, 집에 있을 때는 혼자 노는데 그래도 여기 오면은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좀 더 활발해지고 사교성도 좋아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장난감 같은 것들도 센터가 아무래도 훨씬 많잖아요. 그쵸? 이런 거는 좀 어떤 게 좋으세요? 이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여기서는 싸게 빌려갈 수도 있고 또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좋죠. 이곳에서 눈에 띄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부모들을 위한 상담실. 이곳에서는 양육에 대한 다양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가졌던 고민을 이곳에서 해결할 수 있겠죠. 우리 이천시의 보육 비전이 아이의 미래가 행복한 보육 도시입니다. 그 비전에 맞추어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부모를 만드는 것, 아이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보육 교직원을 만드는 사업들에 이제 더 치중을 할 것이고요. 이런 데에 있어서는 각자 이제 뭐 부모로서의 양육 스트레스, 보육 교사로서의 이제 그 업무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힐링 프로그램과 더불어 역량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저희 이천시 지역에 맞춤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부모와 아이, 보육종사자 모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올바른 육아정보를 통해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육아에 대한 고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